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사업자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좀 사정상 변호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세무사님께서 좀 알찬 내용 전해주시리라 믿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가 어느덧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이제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법인의 대표 이사분들이나 이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아마 올해의 손익에 대해서 가결산도 하실 거고 또 내년의 손익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즌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내가 올해를 어떻게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할지 무슨 말씀인 것처럼 실제 비용과 지출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지금 11월부터는 계속 저희가 올해 손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런 자금 흐름에 대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2월 31일 이전에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사업용 계좌 등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용 계좌라고 하는 것들은 복식부기 의무이신 분들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반드시 신고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 네.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되는 불이익도 있고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놓치신다고 한다면 두 가지 페널티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니까 사업용 계좌 등록을 저희가 꼭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등록 부분인 겁니다. 네. 그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신용카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네. 그 체크카드를 전부 다 포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혹시나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홈택스에 등록하셔가지고 그 사업적 경비록 인정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도 등록을 이제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건데 만약 깜빡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운영하신 분이 썼던 비용에 대한 정산이 홈택스 자료에 있는 것과 실제 신고하던 것들의 차이가 나고 나면 네. 그게 나중에 세무적인 리스크로 발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규 발급 받거나 재발급 받았을 때 깜빡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분들은 꼭 반드시 등록하시라고 네. 이것도 저희가 12월 31일 전에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 원천세 반기별 납부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네. 원천세 반기별 납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천세를 매달 10일마다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은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매달 10일마다 납부하시는 걸 이제 깜빡하시는 경우도 많고 깜빡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도 3%만큼씩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나 가산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반기별 납부, 즉 6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하시는 특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 특례 제도를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번 그 하반기의 경우에는 이번 달 말까지 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업무들은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기시라 이렇게 저희도 사업주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히 알아야 할 좀 사안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처음 듣는 내용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실제 사례로 좀 예시를 들어주신다면요? 아, 네. 제가 실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세무사님의 거래처 대표님께서 이 사업용 통장을 등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세금을 추가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크게 납부하신 네.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용 계좌를 그 등록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네. 그 가산세나 감면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요즘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나면 세금에 대해서 100% 감면해주는 특례제도가 있는데 그런 특례제도를 아예 적용받지 못하셔가지고 네. 예, 혜택을 받지 못하시면서 절세를 못하셔가지고 그냥 세금을 고스란히 더 납부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되면 되게 사소한 업무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전산과 프로그램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으신 거니까 이런 거를 놓치셔가지고 1억 5천이나 큰 세금이 왔다 갔다 네. 하지 않게끔 반드시 좀 유의하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좀 이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게 또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그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절세를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것만큼 매출을 신고하고 내가 쓴 비용만큼 세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특히나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하신 사업자분들은 내가 사업용 통장으로 현금을 받았는데
깜빡하고 나서 이것도 매출 현금 영수증을 반영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도 네. 굉장히 큰 세무적인 리스크로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체크해서 발행을 하시라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도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은데 네. 저희가 예전에는 그 강남에 계신 치과병원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네. 이게 그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코디 분들과 이렇게 상담하셔서 그렇죠. 뭐 치료가 얼마인지 네. 막 이렇게 결정하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현금을 지급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현금 영수증 같은 걸 따로 이제 발행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갔었었는데 네. 이분의 이제 그 자녀분들이 네.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받을 때가 되는 거니까 현금 영수증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치과의 원장님 치과에 가서 아 왜 현금 영수증 발행된 게 없느냐 어머니를 지출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현금 영수증은 발급 일자를 내가 오늘 발행하면서 어제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네. 반드시 의무 대상자이신 분들은 받은 현금을 받으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는 의무도 좀 주어지시기 때문에 네네. 현금 영수증의 발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라. 예,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늘 현금 영수증을 좀 챙기는 아, 타입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몰랐었네요. 근데 이게 절세는 좀 정당하지만 이게 또 너무 내가 절세를 하려다가 또 탈세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좀 과도한 이 절세의 욕심을 부리다가 탈세로 넘어가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이라는 게 그 있었던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예민하신 거고 네. 아무래도 나가는 돈에 대해서 좀 민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세금을 많이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보통 이제 지금 연말 때쯤에서 뭐 1년치의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장기적으로 납부할 때 네.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저희가 뭐 보험료를 한 번에 낸다든지 아니면 뭐 연말에 몇 년도에 합쳐서 낼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지출한 시점에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12월 30일자 예를 들면 뭐 1년 이상의 임대료를 한 번에 지출하시거나 그래서 나 이거 좀 비용으로 인정해달라 네. 이래가지고 저희랑 이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급비용이라고 해서 세법에서 좀 인정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낼 돈에 대해서 미리 한 번에 뭐 12월 30일에 다 지출하셨다고 해서 그건 비용을 쳐주게 되지 않는 거니까 네. 요거는 좀 한 가지 좀 유의하셔라 될 겁니다. 또 요렇게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실제로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탈세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국세청 포상금에 대한 얘기를 좀 저번 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판례가 있다고 하시던데 그거 좀 어떤 건지.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포상금 제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다 본 거니까 저희가 올해 7월에 2심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후에 상고 없이 확정된 판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재밌는 사례라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걸 보시고 나면 아 포상금 받는 게 정말 어렵다. 이걸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 제가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이제 네. 그 B라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그 B라는 변호사님한테 상담료를 지출했는데 네. 이게 이제 자기가 느끼기에 차명계좌 같았던가 봐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차명계좌로 변호사님이 수임료를 받았습니다라는 탈세 제보를 이제 과세관청, 즉 세무서에다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세무서가 이 탈세 제보 들어온 내용을 기준으로 이분 변호사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계좌나 입금된 내역을 확인을 해서 네. 아, 실제 탈세 내역이나 매출이 신고되지 않은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세금도 다 부과가 됐어요. 네네. 이제 세금이 다 부과됐으니까 이에 A씨는 과세관청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이제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A씨가 제공한 자료 자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네.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게 지금 고등법원까지 오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이 A씨 덕분에 과세관청이 세금을 더 추징하게 됐으면은 사실 결정적인 이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포상금을 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왜 지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또 누가 들으셔도 아 내가 덕분에 네. 세금을 추징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 판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그 A씨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자료라는 거 하는 게 네.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네.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준 자료를 가지고 바로 과세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의 그 정보를 제공한 거 맞지만 이거 자체가 바로 과세할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해서 세금이 부과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탈세 제보금을 탈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또 있는 거고
또 세부적으로 탈세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시면 네.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아예 지급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좀 지급이 거절된 사례인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도 아 이게 정말 완전히 과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 보통 이제 내부의 관계자들, 내부의 이거를 좀 이 정도의 정보를 관여하신 분들이 제보를 했었을 때 포상금을 받는 데도가 좀 많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포상금 제도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있긴 하지만 받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종부세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종합부동산 편도 역시 한번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 네. 저희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다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못 보신 분들 중에서 저희 쪽에서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종부세의 고지 자체가 좀 오류가 많은 경우 케이스가 네. 좀 두드러지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혹시나 그 내가 매입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주택을 보조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네. 종합부동산세 공제됐던 금액을 네.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이라는 게 공제가 되고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6억 원이 공제가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지된 내역을 보는 거니까 뭐 12억 공제되셔야 될 분들이 6억이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고지가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입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고 거주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공제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좀 확인해 보셔서 혹시나 나의 종부세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걸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재건축 주택이 보통 이제 등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저희가 네. 건물은 올라가 있지만 이게 법률상 등기부등본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건물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종부세 고지된 내역을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꿀팁인 것 같은데요. 이미 근데 종부세 납부하셨거나 이제 분할 납부를 이제 신청하신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도 세금을 다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지가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이게 잘못됐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내가 반드시 요걸 체크하셔서 신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앵커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미 돈을 다 냈더라도 네. 냈던 돈에 대해서 다 돌려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신고를 하시라. 좀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요즘에 네. 요거 그 아예 위헌 소송을 단체적으로 하시는 분들 좀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위헌 판결이 되면 아마 그거는 일괄적으로 소급적이 돼서 신청하시든 신청하시지 않으시든 다 환급이라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네. 위헌이라는 판결인 거고 그거 말고 나의 고지와 나의 세금이 잘못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신고를 하셔가지고 네. 혹시나 내가 좀 뭐 잘못된 세금을 납부하신 게 아니신가 꼭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내 돈을 내고 또 내 돈에 관련한 거니까 네. 자기가 알아서 좀 챙겨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좀 사업자분들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챙겨야 할 절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감사드립니다. 네.